왜냐하면 오래됐고 만들어진 지가 그때 초기에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번호원 얘기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지금 이제 조금 여유로운 편이기는 한데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다른 쪽으로 기부를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만큼 많이는 못했고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회비가 1년 연회비 들어오면은 그 해에 다 소진이 돼요. 소진되고 이제 그전에 늦었게 있는 거 계속 남아서 오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쓰는 물품 같은 경우나 오늘도 이제 생수나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온라인 쇼핑몰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게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드림백을 저그 재작년까지는 외국에 저희가 기부를 했었어요. 동남아 쪽에 구미 드림백 해가지고 보냈었는데 작년부터는 부산에 계시는 치안 캐치님들께 기부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물품 이제 준비하는 게 잘할 수 없고요. 제가 단톡방에 이걸 다 올렸어요. 몇년 전까지는 이걸 다 일일이 인쇄를 드렸는데 쓰레기 주고 아무도 안 들고 가시고 그래서 단톡방에 다 올려놓고 그리고 영수증도 거기에 딸려가지고 다 올렸거든요. 혹시 단톡방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단톡방을 나중에 다시 개설을 할때 요즘에는 모임 통장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다 그냥 바로바로 확인하시기도 하니까 따로 뭐 이렇게 다음에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뷰얼링 게 366만 873원 있었거든요.